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에구, 저기 살짝 모습이 보이네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무엇이 될까? 우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줄줄이 사탕처럼 길게 길게 마구마구 늘어지게 자라고 있는데 정체가 뭘까요? 수아뚜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기 길게 쭉쭉쭉 뻗은 저 줄기가 과연 무엇일까 찾아가는 영상입니다. 아,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은 뭐야 이거 도대체 뭐 쓰잘데기 없는 풀떼기 뭐 이런 걸 영상이라고 찍고 있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 눈에 궁금한 것은 저는 다 영상으로 남깁니다. 호기심이 좀 약간 이상하게 발동했습니다. 예, 끝까지 보시면 이 식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김새 보면서 자연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록 화분 속에 심어져 있는, 아니 심어진 게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라났어요. 생겨났어요. 어쨌든 화분 속에서 저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에구, 저기 살짝 모습이 보이네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우리는 딸기가 됐습니다. 까꿍 딸기 뚜 화분에 저절로 자란 식물이 나중에 보니까 딸기였습니다. 저번에 길게 쭉쭉쭉 계속 자랐는데 이게 뭘까 했는데 딸기였습니다. 예, 저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딸기가 단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저렇게 딸기가 났어요. 그래서 아, 이게 딸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전에는 그냥 줄기만 쭉쭉쭉 있어서 이게 뭐냐 이게 딸기 비슷한데 왜 딸기가 열리지 않지 했더니 나이가 들어야 딸기도 열리는 거였습니다. 짜운!
좋아, 뚜디.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